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종원입니다. 날씨가 포근하네요. 포근한 주말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설 명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왠지 마음이 설레어서 나들이 하고 싶으셔서 농장에 가서 다육이도 사고, 이런 나들이 겸또 외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원의 행복을 네 번째로 준비를 하는데요. 가짓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량이 조금 많이 준비된 아이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방송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원의 행복을 준비합니다. 좀 재밌는 아이들도 있고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또 이벤트 할인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다채롭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원의 행복에서 아이들 물량이 없어서 품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에서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보다는 좀 물량이 많긴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들을 가져온다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쁜 아이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물량이 항상 풍족하지는 않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딱만 원짜리죠. 만원한 장으로 살수 있는 아이입니다. 입구가 10cm고요. 키는 9cm의 아이죠. 찐! 만 원의 행복. 이 아이들 얼굴이 화면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1번입니다. 2번이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만원의 행복, 만원짜리 1번부터 8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로또 당첨이죠. 로또 당첨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요. 요즘 로또 당첨되면 얼마를 받나요? 몇십억 받죠? 몇십억을 받으면 서울에 집한 채도 못 삽니다. 적어도 100억은 받아야죠. 그냥 100억이에요. 그 복덩어리, 돼지 코가 1땡땡억 해서 100억이라는 아주 큼직한 그런 아이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이는 미니분이에요. 입구가 8cm, 키는 7cm 미니분인데요. 너무 끔찍하죠? 이 아이는 제가 딱 10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10개를 담고 다른 일을 하다가 또더 담으려고 보니까 싹 가져가신 거예요, 누가. 그래서 10개밖에 못 갖고 아쉬운 아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려서 100억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아이는 오늘이 1월 22일이잖아요. 012-9번인데요. 만 원의 행복에 낀 깍두기입니다. 만 원이 아니고 6천 원이에요. 이 아이, 100억짜리 돼지, 한 마리 몰고 가세요. 100억 돼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깍두기 한번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자신의 그 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가 호랑이 띠여서, 좀 띠가 세다고 해서 아마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 설명회를 지나면 좀 나오겠죠? 자, 그 띠를 대비해서 나왔던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코끼리 띠는 없잖아요. 예, 동물농장 새아이 소개해드립니다. 예, 코끼리는 10번이고요. 꼬끄요 닭은 11번입니다. 여기 부리가 있는 거 보면 수탉 같아요. 그리고 복덩어리 돼지는 12번인데요. 이 아이들은 먼저 절판된 아이들이에요. 더 이상 안 나오는 아이들인데, 한참 판매가, 인기를 판매가 되었다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아이들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절찬리에 판매되었다가 숨겨졌다가 짠하고 나타난 아이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코는 11cm예요. 그리고 키는 10cm인데요. 이 아이가 절판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11cm, 10cm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인데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공방에서 이 아이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판이 된 아이인데 7,000원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7,000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세 아이를 모두 가져가서 3,7,21, 21,000원인 거죠. 동물농장 10번, 11번, 12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의 깍두기죠. 그럼 이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각각 한두개 정도씩, 이 브라돌이는 좀 많이 있고 다른 아이도 한두개 정도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이 한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아이 빨리 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가 12cm고요. 입구가 12cm고요. 키는 10.5,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요런 모양의 화분에 무언가를 심어줬을 때 굉장히 이뻐요. 어떤 여사님께서 너무 이쁘다고 이 아이 심어놓고 행복하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하고 깔맞춤 하신다고 D아이도 이런 아이를 품어가셨는데, 정말 이 아이가 이쁜 그 품어가셔서 화분 식재하신 분은 다들 만족하시는 아이예요. 색깔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인데요. 딱요 아이하고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11,000원이니까 55,000원이잖아요. 그럼 한 분이 가져가시고 또한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수량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화려한 큰 꽃이라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잔잔한 큰 꽃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이 보라색은 좀 많아요. 한 5개, 6개 되고, 이 파란색, 하얀색, 분홍색, 이 카키색은 딱두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두 분만 가져가시는 거죠.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준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트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세트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려면 빨리 찜해셔야 되겠죠. 어느 분인가 하나를 가져가시면 세트가 안 되니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12,000원이죠. 약간의 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예요. 입구는 9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도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모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들하고 이 장미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다른 아이들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23번, 24번, 25번 이렇게 꽃 잔잔한 꽃 모양이고요. 26번은 세트로 묶어봤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은 파란색 두 아이인데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27번이 두 아이가 12,000원이 아니라 각각 12,000원인 거예요. 28번, 29번, 30번 장미 세 아이도 12,000원씩입니다. 개구상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아이들이죠.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못난이 삼형제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입구죠. 입구가 9cm네요. 머리가 9.5cm고 키는 16cm입니다. 이렇게 엉덩이에 물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다리 길이도 재야 되겠죠. 13cm가 되는 문난이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새 아이를 가져가시면 36,000원이 되는 거죠. 문난이 삼형제 인형분입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살을 여기 목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고 이 머리에만 식재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문난이 삼형제를 하나만 가져가시지는 않겠죠. 이 아이는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문난이 삼형제 새 아이 12,000원씩 하니까 36,000원입니다. 만원의 행복의 메인이었던 아이 중에 하나이죠. 입구가 12.5cm에서 13cm까지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12.5cm고 어떤 아이는 13cm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키는 11cm예요. 검정 바탕에 이렇게 꽃 모양이 장미꽃 모양이 있는 아이 만원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품어 가셨어요. 제가 좀 수량을 많이 가져와서 나눠 드렸는데요. 품절이 단품이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있다가 또 한 박스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가져왔습니다. 그때 못 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품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32번 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바탕이 검정색이고 여기 또 아이보리색이 있습니다. 자, 취향대로 검정색을 가져가셔도 되고 아이보리색을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면 검정색 한두 개, 아이보리색 한두 개 이렇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입구가 12cm, 12.5c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만원이죠. 앞에 코사지 색깔은 랜덤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약간 검정 화분이 살짝 키가 더 크네요. 이 아이 33번 만원, 32번 만원 두 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검정 화분은 키가 좀 크고 갈색 아이보리색 화분은 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아이들은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뻐서 품어오기는 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판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하면 이 아이가 만원짜리예요. 그런데 할인을 해서 9,000원에 판매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문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 입구가 11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 딱 이렇게 두 아이 있어요. 34번 하나에 9,000원씩 두 개면 18,000원이에요. 35번입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11.5cm, 11cm 정도 되고요.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도 만 원짜리인데 제가 9,000원에 드리는데요. 한 3세트 정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두 아이를 한 세트로 해서 18,000원, 35번, 3세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6번 이 아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롱분이에요. 나름, 나도 롱분이야. 그런 아이인데요. 입구가 9.5cm, 키가 11.5cm입니다. 36번 이 아이도 9,000원인데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7번입니다. 이 아이는 상당히 커요. 큰 아이 말고 작은 아이. 입구가 11cm. 큰 아이도 궁금하니까 11cm, 12cm 정도 되고, 키가 작은 아이는 9cm, 큰 아이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7번과 38번 딱 하나씩밖에 없는데, 먼저 주문하신 분 1등하게 드리는 거예요. 9,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도 세트로 18,000원에 드릴게요. 입구가 11cm, 키가 10cm 나이. 이 아이도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깍두기 두 개 18,000원 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도 롱분이죠. 입구가 11cm, 키가 9.5cm인 이 아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세트로 18,000원 첫 번째로 주문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40번입니다. 이번 이 아이도 한 5개 정도 준비되어 있네요. 입구가 12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만원짜리인데 제가 9,000원에 선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 할인한 아이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좀 어려워서 후딱 할인해 버리는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12,000원 아이들인데요. 역시 또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사이즈 하나만 줘볼게요. 입구가 13.4cm, 14cm가 되는 아이고요. 키는 11cm입니다. 한바구치인데요. 이 아이들이 물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앞에 코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코사지 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몇 개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자, 42번이고요. 43번입니다. 44번, 45번, 46번이고요. 47번입니다. 그 뒤에 불꽃아이 48번과 49번입니다. 12,000원짜리 이 화분을 사이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앞에 코사지에
그 제한이 없다면은 정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쁜 아이만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또 선물입니다. 할인하는 아이들인데요. 입구가 11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겨울 숲속에 노을이 진 아이들. 이 아이들은 24,000원인데요. 2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50번과 51번 두 아이 있고요. 52번 이 아이도 할인품입니다. 입구가 10cm고요.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짜리인데요. 25,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52번이고요. 53번, 54번, 55번, 56번. 이 아이들 모두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할인해서 25,000원에 즐거운 주말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에서 제일 큰 아이죠. 이 아이가 지난번 그 영상에 나간 후에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홍색 이 아이는 거의 그 재고가 없고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더 가져왔거든요. 이 아이들은 18,000원인데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입구가 13cm, 키가 12cm, 13cm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나온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품지 않으시면 앞으로 품을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단종이 될것 같아요. 단종이 되고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품지 않으시면 품을 수가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18,000원인데요. 여기 또 하나 18,000원짜리가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런 모양으로 변경돼서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변경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이 아이들은 오늘 이번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끝이에요. 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고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품지 않으시면 품을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57번 이 아이들 분홍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분홍색은 거의 품절이 되고요. 노란색이 신제품이에요. 입구가 12cm고요. 키는 샘플로 나온 단 하나의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제가 오늘 선 만원의 행복에서 먼저 첫 선을 여러분과 첫눈 맞춤을 합니다. 이 아이도 역시 18,000원인데 58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읍내분인데요. 만원의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세월호 나이가 와서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입구가 12cm고요. 키가 10cm입니다. 59번, 60번, 61번, 62번. 이런 색깔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 턱이 없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입구가 이 안에 내경이 10cm고 바깥은 12cm가 되죠. 키는 11cm입니다.
63번, 64번, 65번 있고요. 67번과 68번 독특한 모양이죠. 오늘은 이 모양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입구가 18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제가 딱 두 아이를 가져왔는데 어쩜 이렇게 깔맞춤일까요? 녹색과 빨간색인 것도 그렇고 장미꽃도 그렇고 장미꽃 형태마저 딱입니다. 이 아이는 66번과 67번입니다. 읍내부는 모두 3만원짜리였습니다. 만원의 행복 준비해드린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요. 포근한 봄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